자, 안녕하십니까. 한국 진화업TV입니다. 자, 오늘은 고구마. 고구마를 이제 추석에 제가 수확을 하려고, 조기 수확을 하려고 현재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살포하는 약재, 요거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네, 각 지역 농협에 가면, 염화칼리가 있습니다. 염화칼리죠. 그거를 물 20리터에다가 200g에서 300g 요거를 한 일주일 간격 두 번을 해주시면 여기 이파리가 아마 노랗게 바뀔 겁니다. 저희 말로 단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현재 초록색일 때는 성장 위주고요. 이 색이 약간 노랗게 바뀐다. 그러면 이제 생식 성장이라 하죠. 네, 이제 열매를 키웁니다. 제가 요거 타는 거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자, 염화가리입니다. 염화가리 보시죠. 네, 농협 가시면 뭐 한 만 원 후반대인 것 같아요. 20kg가. 모든 그 작물 있죠. 요게 저는 씁니다. 마늘에도 쓰고, 양파도 쓰고, 벼, 뭐 고구마, 요렇게 이제 수확기 전에 이제 생식 전환을 할 때 저는 염화가리를 자주 씁니다. 자, 요게 물 20리터니까 제가 10리터만 채울 거예요, 물을요. 물 20리터 기준에서 보통 제가 쓰는 게 200g, 300g 쓰거든요. 그래서 요게 반이니까 100g에서 150g 사용하시면 되세요. 자, 저울. 자, 가득 채워 볼게요. 자, 요게 150g입니다. 요거를 물 10리터에 탈게요. 요렇게. 자, 요렇게 해서 저는 빗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붓고 자, 물을 부을게요. 오메 무거워. 자, 이렇게 보시면 통에 이게 보이실 겁니다. 물이 이렇게 해서 양을 맞춰줍니다. 자,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살포로 가야죠. 자, 여러분들 색깔 잘 보십시오. 제가 전후를 찍어 드릴 테니까 이제 염화가리를 물 10리터에다가 150g 탔습니다. 네, 한 발 하실 때는 300g. 자, 이제 살포할게요. 자, 염화칼륨이 이게 60% 칼리입니다. 가리 K. 그래서 뭐 다른 영양제도 다 좋지만은 이렇게 손쉽게 저렴하게 생식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2019년도에 상을 하나 받았습니다. 네, 여기 나가죠. 네, 명품대회에서 최우수 상을 받았습니다. 요런 농법을 해서. 자, 제가 추석에 고구마를 사용을 해야 되니까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번 추석이 너무 빨라서 강제로 생식 전환하는 게 요 방법이 저는 제일 편하더라고요. 네, 현재 제가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뭐 벼뿐만 아니라 마늘, 양파 수확 전에 저는 요렇게 처방을 내립니다. 자, 보시면 고구마 색깔 이파리가 많이 진하죠. 요게 이제 노랗게 변할 겁니다. 생식 전환을 하는데 이제 구근으로 양분이 갈 겁니다. 이렇게 하면 참 이런 관리를 하지 않은 밭을 해야 됩니까? 저는 요게 좋습니다. 이런 거 볼 때면 고구마가 풀과 함께
경쟁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야지만 고구마가 저는 단단하고 맛있더라고요. 뭐 풀 없이 키운 것도 물론 좋은데 그렇습니다. 너무 곱게만 자르면 고구마의 맛과 향이 저는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강하게 키웁니다. 강하게. 풀도 그대로 놔둡니다. 저는 많이 먹어라. 자, 뭐 고구마 비대제를 많이 사용하시면 좀 빨리 무른다고 해야 됩니까? 네, 썩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비대제 사용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이제 농산물 값도 좋지 않기 때문에 저렴하고, 예, 물론 저렴합니다. 이게 이렇게 저렴하고 품질 좋은 고구마를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고구마 잎색이 노을해집니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